인간의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. 마귀의 군대에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 군대에 있다고 믿어버려요. 뭐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, 사람이.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가, 나약한가, 그걸 안다면 성령의 태양이 우리 마음에 뜨지 않았는데 내가 선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, 사실은. 선행을 한다는 것도 위험합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잘될 수도 있지만 더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, 어설프게 남을 도우려고 했다가 더큰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것도 사실이잖아요. 우리가 남 도와주다가 범죄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, 그쵸? 남을 돕다가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. 무서워요, 인간이. 여러분도 사실 처음에는 도우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게 많아요. 근데 가다가 욕심이 나요, 내가.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. 뭐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, 뭐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인지 막 자기 여고생이 학교 여고생이 비에 젖어서 우산도 없이 가니까 차에 태워졌어요. 비 맞고 가지 마. 근데 딱 차에 태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은밀한 공간이 둘만 있는 거예요. 이쪽은 옷이 젖어 있어요. 탐진치가 확.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, 사실.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보고 사실 움직여야 됩니다. 엄밀히 말하면. 근데 막 경황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의도로 했다가 끝은 어떻게 돼? 저 지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수많은 자선행위가 끝이 어떻게 돼요? 살벌합니다.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겉사람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짜증나는 거예요. 내가 왜 얘네를 뒤치다꺼리하고 있지? 그리고 또 한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볼수 있지? 내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지? 얘네들은 의리예요. 나보다 나약해요. 내가 휘두르면 다 휘둘려요. 가능하죠? 실제로 인간 그 실험해보는 거 보셨나요, 예전에? 완장만 하나 채워주면 눈빛이 변합니다, 사람들은. 와,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.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 뽑아서 여기. 강의 뭐 담당 뭐 이렇게 딱 하나, 완장 하나 채워드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본 눈빛이 또 달라져요. 딱 거만해져가지고. 막 지적하고 싶고. 내 힘을 부리고 싶고. 여러분보다 내가 더 힘이 위라는 걸 입증받고 싶고. 인정받고 싶고. 존중받고 싶고. 이제 막, 이제, 말이 짧다.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내 권력을 누리고. 인간이 무서워요.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. 그, 나 빼고 다 그런 존재입니까? 나 포함이죠. 이게, 그래서, 진짜 영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겉사람 관리를 지병처럼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. 죽을 때까지. 그러니까 그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겉사람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. 진짜 힘들다. 자기도 죽겠다는 내용이 나와요.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죽겠다라고 말이 나와요. 정말 통제가 안 된다.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마음이, 무지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. 그 우리 공통의 인류 공통의 지병입니다.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보지 마시고 내 얘기고. 그러니까 내가 가끔 성령으로 인해서 업됐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내가 온전히 성화된 것처럼 이해하시면, 성화됐다고 해도요, 성화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겉사람이 늘 있는 겁니다. 살아 있어요. 늘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, 성령의 열매와 은총으로 내 겉사람을 하루하루 무사하게 큰탈안 저지르게 잘 관리해 가시면 승리한 자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바랬다고 확실히 보여요, 로마서를 보면.